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어디나 관광객들의 발길은 뚝 끊긴 상황입니다. 무너진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 또 일본의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관광 산업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제주 버추얼 포럼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 중일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주도에 모입니다. 내일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주 버추얼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될 관광 산업의 모습을 예측하고 리빌딩을 통한 성장 전략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팬데믹 세계 관광의 빅체인지라는 내용으로 기조 강연에 나섭니다. 미국 하와이, 중국 해남도, 일본과 싱가포르 관광청의 사례 발표를 통해 각 나라의 분위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는 이번 포럼에서 안톤 숄츠 독일 PD 겸 기자가 각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비욘드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원희룡 지사와 데이비드 이게 미국 하와이 주지사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전망입니다. 이어지는 세션은 비욘드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마리벨 로드리게스 세계여행관광협회 수석부협회장, 산드라 카바오 세계관광기구 국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전략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